자, 구마라스비 번역한 서기 2세기경 작품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25,000성 반야경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에 각주 보시면 정리돼 있죠? 8,000성 반야경은 소품 반야경이라고 하고요. 분량이 작거든요. 25,000성이면 이제 분량이 커졌죠? 확장판이에요. 확장할 때 법공에 더 극치해 되는 부분을 추가한 거예요. 십지책에도 더 추가하고. 그래서 대품 반야경이라고 합니다. 대품 반야경은 AD 한 2세기경 작품으로 보고요. 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법공 반야 위주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25,000성은요? 구공 반야 위주다. 그러니까 공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졌다는 거 설명하는 거 위주고, 법공 반야는 만법이 공하다는 거 설명하는 게 위주다. 근데 둘다 똑같은 건 뭐예요? 육바라밀 해야만 부처된다는 건 똑같아요. 8,000성 반야경부터 그거는 그냥 지상 명령입니다. 그냥 이거는 육바라밀 해야 부처돼. 이거는 그냥 법계의 명령으로 알고 학문이 전개되고 있다. 이거 신기해요. 어떻게 정확히 법공을 주장하는 중에도 육바라밀을 해야만 부처된다는 것에 대한 확고한 관념이 있었는지 좀더더 다양한 자료가 더 있으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경전에는 10바라밀이 나오고 항목도 조금 달라요. 그 중에 딱이 6바라밀을 해야 부처된다는 거를 8,000성부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확히 설명은 안 해줘도, 왜 이게 바라밀의 핵심인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줘도 알고는 있었다. 그런데 25,000성 가면 왜 공성 안에 육바라밀, 우리가 굳이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느냐.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설명은 그 후대에 가능해졌다. 십지체계가 안 나온다. 그리고 이쪽은 십지체계가 나온다. 반야바라밀에서 방편선교, 즉 다른 바라밀이 나오는 걸 강조했다. 그리고 초발심보살이면요, 진짜 그냥 발심, 나 정말 육바라밀 잘해서 불보살 돼야지라고, 다른 중생도 구제하고 불국토도 건설하고 나도 불보살 돼야지, 이제 이런 식의 서원을 하신, 자리이타의 서원을 한 분들을 초발심보살이라고 하고요. 초발심보살이 육바라밀을 열심히 닦아서 불태전, 한 일주보살 정도 경지에 들어가면 불국토에 태어나고 뭐 온갖 상서로운 게다 따라온다. 이렇게 찬양해 주는 경전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육바라밀 잘해서 불지된다. 육바라밀은 계속 나와요. 지금 앞에만 써놨지. 불태전 뒤에도 또 육바라밀 잘해야 불지됩니다. 자, 이런 스토리라면 25,000성 반야경은 초발심보살 그럼 벌써 일지예요. 화엄경에서 말한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와, 진짜 아름답다. 나 육바라밀 잘해서 대승보살 돼야겠다. 이것도 초발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초발심이 있고, 자리를 좀 잡은 게 불태전의 초발심이, 일주보살 초발심이 법공반야 차원에서는 더 튼튼한 초발심인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찍 가야 진짜 공을 알아요. 진짜 공. 진짜 제대로 공. 보세요. 이 구공. 진짜 완전히 비어버린 공. 아공이고 법공이고 완전히 비어버린 공. 그게 사실은 구공.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지금 이두 개의 두 모습. 공의 두 모습. 진짜 텅 비어 있다. 꽉차 있다. 이두 모습을 다 아는 게 뭐로 꽉차 있어요? 육바라밀로요. 여기까지 아시는 게 일지보살이라서 일지보살이 얻은 이 공을 절대적 보리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법신이라고 합니다. 왜 법신이냐? 육바라밀의 다르마를 포함한 만법이 다 갖춰져 있는 몸이에요. 이 공을 그냥 몸이 아니죠, 원래. 그런데 토대, 몸과 같은 토대를 갖고 있다고 해서 공이라는 이 몸체에 진리가 갖춰져 있다 해서 법신 그런 겁니다. 초기 불교 때부터 법신 의미는 말은 있었는데요.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대승에 와서 단어들이요, 다 다르게 개념 정립이 됩니다. 바라밀도 그렇고, 법신도 그렇고. 이제 대승불교에서 법신은 구공 차원,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공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부터 뭔가 비슷한 맥락은 있는데, 좀 구체화돼요, 이제. 의미가 분명해지고. 바라밀은요, 뭐였어요? 바라밀은 만법이 공한 줄 알고 아는 이 반야바라밀 상태에서 육바라밀로 치면 반야에서 나머지 다섯 바라밀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가 공한 줄 아는 그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이 전체가 사실은 실천이에요.
뭐의 실천이냐? 공의 실천이에요. 공성을 드러내는 작업. 공성을 육바라밀을 통해 드러내는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공의 실천. 요거를 상대적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뭐만 쓰면 금방 실판이 차죠. 여기까지 쓸 생각은 없었는데 자, 헷갈리지 않게요. 절대적 보리심은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의 본체. 본체. 그럼 작용은 뭐냐? 작용은 육바라밀만 잘하면 돼요. 상대적 보리심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잘 실천하기. 그러니까 이 실천은 꼭 그 지적인 실천도 포함한 거예요. 지혜를 얻는 과정도 다 실천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나머지 바라밀을 잘하는 거 다 육바라밀. 네, 구체적 실천은 상대적 보리심. 왜 실천이란 말을 썼냐? 요 절대적 보리심, 공이 중요하고 상대적 보리심이 중요한데요. 저건 공 자체고 절대적 보리심. 그리고 공과 공의 실천. 공과 공의 실천. 그래서 절대적인 이 공에서는 이 공을 아는 반야가 중요하고요. 육바라밀을 나눠본다면 공의 실천에서는 반야는 아는 거니까 더 실천적인 뭐 있죠? 자비나 방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야와 방편 그러면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을 다 말할 때도 씁니다. 자, 상대적 보리심 안에서 반야와 방편을 말할 수도 있고요. 방편과 자비. 절대적 보리심과 상대적 보리심을 시공을 초월한 세계와 시공 안에 있는 보리심의 작용을 가지고 반야와 방편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정도 아시면 더 아실 건 없어요. 그래서. 자. 절대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을 나눠보자고요. 절대적 보리심, 상대적 보리심. 요게 지금 반야면 요쪽은 뭐라 그랬죠? 방편. 예. 요거는, 예, 이게 이제 본체고, 요건 작용인데요. 상대적 보리심 안에 또 뭐가 있다 그랬죠? 반야와 방편. 가능하다 그랬죠? 상대적 보리심은. 이렇게도 보시면 이해되죠? 그리고 이 상대적 보리심은요,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원할 원자, 원보리심, 행보리심.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지적인 것, 아는 것, 반야, 하는 것, 방편.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예. 원보리심, 행보리심 이렇게 나눠도 상대적입니다. 원은요, 발심하는 거예요. 발심, 서원. 여러분이 잘하고자, 육바라밀 잘해야지라고 원을 먹는 것도 상대적 보리심 실천입니다. 육바라밀 잘하는 행위예요. 육바라밀 하겠다는 행위예요. 행보리심은요, 육바라밀의 실천. 발심, 서원과 실천. 상대적 보리심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상대적 보리심은 그냥 여러분 육바라밀의 실천이에요. 실제로 실천하는 거. 실제로 노력해서 알아내고, 실제로 해내고. 근데 알아내고 해내고 하는 거를 잘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것도 보리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심했다고 할 때 보통 이 보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발심했다는 거 여러분 실제로 뭐 안 것도 아니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보리심을 일으켰다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발심할 때가 발심은 줄임말이에요. 발보리심이에요. 풀면. 그럼 발보리심이 의미하는 건 보리심 중에 원보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서원을 세우는 것도 실천입니다. 왜냐? 보리심을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성을 드러내는 작업들은 다 상대적 보리심입니다. 공성 그 자체는요. 시공을 초월한 공성 그 자체는 절대적 보리심. 그리고 이게 손가락 6개면 좋겠지만 펼쳐지면 유교는 딱 좋아요. 인의 지신. 이제 불교는 육바라밀이라. 이 펼쳐지면 아무튼 그게 상대적 보리심. 반야. 왜냐? 절대적 보리심 상태에서도 지혜는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뭔 알고 있잖아요. 무분별지, 직관지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잖아요. 절대적 보리심도. 그러니까 반야는 있어요. 이때. 그리고 이 반야가 위주고
알고 있다가 하는 거는요, 상대적 보리심에서 펼쳐냅니다. 육바라밀을 활용해가지고. 이 세계를 알고 나면요, 소승과 대승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소승은 그동안 뭐였어요? 보리심 얘기를 안 하고 열반에 들어서 끝내자는 거였어요. 근데 대승은 보리심을 이제 화두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보리심이 한을 풀 때까지 여러분은 이 현상계에서 계속 머무셔야 돼요. 보리심이 한을 언제 풀어요?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해서 다 구원받기를. 근데 중생은 한량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도 끝난 거죠. 여러분도 이제 사바 세계에 집 알아보고 해야죠. 아, 나 열반들 줄 알고 집 안 샀는데, 아, 이거 집을 알아봐야겠네. 아, 사고 안 사고가 아니라 집을 좀 알아봐야겠네. 여기 내가 오래 머물러야 될 것 같아. 그 집이 어디겠어요? 불국토요. 불국토를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자, 아라한들은 불국토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해탈하고 끝나니까. 대승이 오면, 대승의 핵심은 영생과 천국, 기독교식으로 똑같습니다. 무량수와 불국토입니다. 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고 육바라밀을 닦아야 되거든요. 더 닦을 게 없으면 안 닦아도 되나? 아니요.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작업은 끝없이 해야 돼요. 그게 그대로 닦음이자 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돼도 우주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도 못 사라집니다. 왜? 부처는 자기가 얻은 더 위대한 육바라밀을 더 잘 드러내고 다녀야 되거든요. 1100억 화신을 놔두면서 중생을 더 열심히 구제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보살도에 들어선 순간 여러분 윤회를 이제 자기 집으로 생각해야 되고 윤회를 이용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구제하고 극락에 가서도 또 구제하고 구제하러 또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극락 가서 여기 안 오고 극락에서 성불할 거예요 하는 연불 그 선의 그 정토종 신앙은 잘못된 거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극락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극락에 가서 쉬다가 오세요 다시. 근데 안 와야지 하고 가시는 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붙잡혀서 끌려오실 겁니다. 괌에서 막 잡혀오듯이 아마 극락에서 돌아다니다가 너 발령 났더라 그럼 보면 또 보면 또 지구야 그래서 또 대한민국 그 짱인 거예요. 카르마가 끌고 옵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극락에서 지금 끌려온 분도 계실 거예요. 아시겠죠? 왔는데 막 저항하느라 일생을 쓰시면 안 되겠죠. 보살도를 하는데 써야지. 그래서 이런 발상은요, 엄청난 발상입니다. 그래서 소승 불교 쪽에서 대승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따라올 수 없는 세계로 가버리니까 저거 힌두교지. 힌두교도 이렇게 안 해요. 힌두교는 해탈을, 초기 불교랑 소승 불교랑 똑같아요. 해탈이 목적입니다. 힌두교도. 힌두교는 개인들은 해탈하면 끝나요. 누가 윤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중생 구제하면 돼요? 시바신, 브라마신, 비슈누신이 신이 하면 돼요. 우리는 해탈만 하면 돼요. 힌두교인은요, 책임 소재 분명합니다. 우주 누가 만들었어? 신이요. 그럼 누가 구제해야 돼? 신이요. 그럼 너는 해탈만 하면 되겠네요. 이 우주 구제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성자들이 그래요. 네가 만들었냐? 그래요. 아닌데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 시바신. 브라마, 비슈누. 책임자는 그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할 일을 왜 네가 신경 써? 넌 저는 뭐 해야 되나요? 삼매나 들어있어, 이거. 아닥하고 삼매 들어있어. 까불지 말고, 괜히 돌아다니지 말고. 이게 힌두교 신앙이에요. 이제 대승불교의 영향인지 몰라도 대승적인 힌두교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대세는 이래요. 바가바드 기타나 요가수트라나 대세는 자신의 해탈 추구입니다. 우파니샤드나 다. 그 이유가 그래요. 신들이 존재해버리니까. 그런데 대승불교는 애초에 신들이 없죠. 누가 신이 돼요? 보살이 신이에요. 시바신급의 존재가 십지보살입니다. 화엄경에 나와요. 십지보살이 시바신급이라고. 시바신이라고 아예 나와요. 십지보살은 시바신이라고. 그럼 그게 뭐냐? 인도인들한테 십지보살은 신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힌두교에서는 원래 신이 존재해서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해주고 우리는 열반에만 들면 된다 했는데 대승이요. 대승은 힌두교적이지 않다니까요. 초기 불교가 오히려 힌두교적이지 해탈에 들고 신을 부정할 뿐이지 해탈에 들면 끝난다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대승은 뭐예요? 우리가 신이 돼서 우주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힌두교에 이런 발상이 없습니다. 지금 있다면 대승불교 영향이에요.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힌두교. 왜냐?
요가수트라가 벌써 대승불교 영향을 받았어요. 요가수트라에서는 해탈을 하긴 하더라도 열반에 들더라도 십지까지는 가고 들자는 주장을 해요. 법운지까지는 가자. 법운지가 십지거든요. 화엄경을 배운 거예요. 요가수트라가. 법운지란 말이 힌두교에 있는 게 아닌데 법운지까지는 가고 우린 해탈에 들겠다.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치고 나오니까 힌두교도 우리도 십지까지 가서 해탈할 거야. 어차피 해탈해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종 학설들이 등장하지만 대승불교의 이 대승 보리심의 발현이라는 건요. 힌두교가 감당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승불교를 힌두교야 이렇게 폄하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자, 같이 보시죠. 세존이시여. 이 정도 설명드리고 갈게요.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은 내용은요 반복되는 게 많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소개 좀 해드렸고요. 세존이시여, 보살 마하살. 마하살을 붙여주는 이유가요. 위대한 대승보살이란 뜻입니다. 마하가 위대한이거든요. 보살, 위대한 보살이시여. 근데 그때는 대승이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살은 보살인데 아주 대승보살이다. 더 이렇게 찬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요, 보살 마하살은 보통 그 10일지 이상의 보살들한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팔천성 반야경부터 그냥 쓸 때는요, 그냥 대승보살 전반을 가르쳐요. 가르쳐요. 그래서 그 보리심을 발현한 위대한 대승의 마음을 품은 보살들을 그냥 보살 마하살 해줘요. 이게 후대에 가면 또 보살 마하살은 좀 더 존칭입니다. 오직 반야바라밀만 실천하고 나머지 바라밀은 실천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실천이라고 하죠. 반야바라밀을 실천한다. 이 말 혼동 느끼시면 안 돼요. 아는 건데 왜 실천한다고 하지? 알아내는 게 실천이에요. 알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노력을 해야 알아낼 수 있죠. 반야바라밀만 닦고 나머지는 안 닦습니까? 부처님께서 제석천에게 말씀하셨다. 제석천 성이 교시가입니다. 그래서 제석천을 말해요. 인도의 인드라 신, 원래 브라마, 시바, 비슈누보다 더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그 삼신이 나오고 좀 격화됐는데요. 그 인드라 신은 서양의 그 제우스에 해당돼요. 그래서 벼락 담당자입니다. 이 제석천이 들고 있던 무기가 금강저예요.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학당감이 있습니다. 거의 실물 크기로 있는 것 같아요. 손에 딱 쥐면요. 학당에 혹시 수련장에 오시면 한번 잡아보세요. 느낌 좋은데 거기서 벼락 나가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이 원래 그 벼락 치는 그 금강. 그래서 실제로는 벼락이죠. 벼락. 다이아몬드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금강 반야바라밀이면요. 그렇게 벼락을 쳐가지고 어떤 악도 다 처단해버리고 어떤 번뇌도 다 끊어버리는 다이아몬드 같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반야바라밀에 대한 가르침 이게 금강 반야바라밀경입니다. 반야바라밀은 뭐든지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만 이렇게 강조하니까 반야바라밀만 닦고 다른 거 안 닦습니까? 라고 제석천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교시가요 보살은 육바라밀을 모두 다 실천한다. 여러분 반야신경 봐도 다른 바라밀은 안 나오고 뭐만 나와요? 관자재 보살이 행심, 뭘 실천했다는 거죠. 행, 실천했다. 심, 깊게, 뭘요? 반야바라밀을.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될 걸 알고 저자가 쓴 거죠. 그럼 반야바라밀만 닦나요? 라고 누군가가 의문을 낼까 봐 제석천을 대표로 해가지고 질문을 하게 만들고 답을 줍니다. 육바라밀을 모두 다 실천해야 하니 왜 육바라밀을 모두 실천하게 되느냐? 반야바라밀을 닦아버리면 만법이 공한 줄 아니까 만법이 공한 줄 안 사람은요 보시를 하면 보시 바라밀이 돼버리고 그 사람이 계율을 지키면 참은 게 없이 유혹을 막 극복하려는 그런 노력 없이도 계율을 지킬 거 아니에요. 죄에 끌려가지 않고 계율을 지켜버릴 거고 인욕 분노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닌데 분노를 이겨내버릴 거고 인욕해버릴 거고 이런 식으로 분노가 본래 텅 빈 줄 알고 인욕해버리고 죄가 본래 텅 빈 줄 알고 계율을 지키고 나태함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정진해버리는 산란함이 본래 공한 줄 알고 깨어있고 고요하게 깨어있고 무지가 공한 줄 알고 지혜로운 그 상태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만 알면 육바라밀이 그냥 다 실천돼버린다 왜? 얻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마음법이 본래 공하기 때문이다
그냥 들으시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육바라밀을 모두 다 실천하니 얻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모르겠고 다음을 보자 이렇게 가시겠죠. 다음을 보자. 1번 힌트를 찾아보자. 무슨 말이야? 근데 이미 아셨죠?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안 반야바라밀을 얻어버렸다면 마음법이 없는 줄 알아버렸으니 움직이면 그냥 바라밀이 터져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반야바라밀만 닦을 수가 있겠냐. 이해되시죠? 이띨띠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재석천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니 보시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을 닦으면 보시바라밀도 실천하게 되니 이 소리입니다. 왜냐? 베푸는 사람, 베품을 그 받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그리고 보시하는 그 재물, 요 세 가지가 다 공할 거 아니냐. 요거를 이제 뭐 그 어려운 말로 삼륜청정 막 이럽니다. 금강경 보면 이제 막 그런 그렇게 설명하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이런 식이죠.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행위, 요 세 가지가 본래 청정하다, 텅 비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바뀌어도 돼요. 지금 이렇게 재물을 넣어도 돼요. 뭐든지 요 세, 다 관련된 것들이 다 청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보시의 행위에 관련돼 있는 법들이 본래 공하니 그 공한 줄 알고 하는 그 보시는 뭐겠냐. 보시 바람이라 아니냐 이런데요. 제가 가로 열고 미리 힌트를 드리는 게 구공으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구공으로 가는 경전이기 때문에 지금 팔천성 반야경을 이어서 구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자, 반야바라밀이 공을 알았으니 마음법이 텅 비어 있으니 공에는 마음법이 텅 비어 있으니 여기서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나온다. 예, 여기서 아니 본래 공한 줄 알고 베풀면 보시바라밀이 나오고 계율을 지키면 계율도 공한 줄 알고 죄를 짓는 것도 죄를 안 짓는 것도 다 공한 줄 알면 지게바라밀이 나오고 화를 내는 것도 화를 참는 것도 본래 다 공한 줄 알면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예. 그러니까 정진바라밀이 나오고 나태니 나태하지 않으니 고요하니 산란하니가 없으면 선정바라밀이 나오고 아니 모르니가 본래 공하니 반야바라밀이 나온다. 이때 조금 이제 그 이 25,000성 반야경은 좀 더 들어간다고 했죠. 제가 구공까지. 그래서 8,000성 반야경식으로 보면 본래 마음법이 공한 줄 아니 보시도 공하고 지계도 공하고 인욕도 공하고 정진 선정 반야가 다 공해요. 공한 줄 아니까 오히려 공한 줄 아니까 베풀 때 보시 행위도 공한 줄 알고 베푸니까 보시 바라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는 왜 그건 알겠는데 공한 줄 알고 보시를 하면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건 알겠는데 왜 보시 바라밀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 많은 것 중에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안 나와서 제가 그게 구공이 약하다는 거예요. 팔천성 반야경은. 근데 25,000성 지금 마하반야바라밀경으로 오면 이제 이런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팔천성 반야경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아니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재물이 없으니까 보시바라밀이요. 계율을 지키는 사람 계율을 어기는 사람 요 세 가지가 텅 비어 있으니 지게바라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나오다 마지막에는 또 반야바라밀 한 번 더 얘기하죠. 반야바라밀을 얻어놓으면 반야바라밀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상한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육바라밀을 다 설명할 수도 있다고요. 처음 반야는 좀 직관 쪽이라면 뒤에 반야는 분별 쪽으로. 그래서 지혜를 얻은 사람,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이 다 텅 비어 있으니 지혜바라밀, 반야바라밀이 나온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구공은 이런 식으로 설명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근본 종자가 있다는 거죠. 이 공 안에. 이게 나중에 유식학에서는 본유종자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갖고 있던 종자가 있어요. 우리 보리심이, 이 공성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종자가 있어요. 그래서 공이면서 불공입니다. 대승기신론에서 공이면서 불공인데 왜 불공이냐? 열애가 무량, 무한한 공덕들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공덕들. 이 공덕이
유식학적으로 뭐냐면 종자예요. 본유 종자. 종자, 씨앗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밖으로 터져 나오면 싹이 난 거죠. 자, 땅 위로 싹이 난 거죠. 지금 인효계 싹이, 현상계. 절대계에서 현상계 위로 올라와가지고 현상계로 표현되면 바라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 바라밀에 근본 종자가 공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시를 하려면 인색이 없어야겠죠. 근데 지금 이런 식 설명은 왜 보시 바라밀이 나옵니까? 인색도 또 뭐예요? 배품도 없는 거야. 다 공한 거야. 자, 공성의 세계에서는 이원성이 없어요. 배푼이 많이가 없어요. 지게, 계율을 지키니 어기니가 없어요. 이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게 된다.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지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지금 어려운 말인데 들어가 보시면 결국 뭐가 없냐? 인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공성은 배품 덩어리더라. 그러니까 배품에 반대되는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 베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내셔야 이제 90이 나옵니다. 지키니 어기니가 없다는 건 지키란 소리입니다. 어기는 쪽도 공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하실 때 여러분, 나도 남도 다 텅 비었다는 거 아는 마음으로 남한테 베풀어줬어. 그 보시 바람을 하셨네요. 잘하셨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보시를 했을 때 자명하다고 느꼈을까요? 보시를 안 하면 왜 찜찜하다고 느꼈을까요? 내면에서 보시를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는 이원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보시 하나만 있었지 탐욕이 없었던 거예요. 인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구공입니다. 그래서 법공은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거랑 똑같아요. 법공은 그냥 법공만 아시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유전자로 결정된다. 마음법이 공에서 나왔다. 이 소리랑 똑같아요. 근데 설명된 게 없죠. 왜냐, 유전자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공은 뭐예요? 게놈 지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유전자 전체 지도가 이렇게 생겨먹었다. 유전자 지도를 안 보여주고 우리 몸은 유전자가 결정한대. 나도 알아. 둘이 뭘 알아요?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거 알아요. 유전자 본 적 있냐? 몰라. 유전자가 뭐래? 어떻게 생겼대? 그걸 알아야 마음법이 어떻게 생길지 알죠. 그러니까 구공은요, 지금 이런 현상, 이런 어떤 좋은 덕목들을 실천할 때, 좋은 덕목들을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을 알고 실천하면 모든 선근들이, 모든 선한 역량들이 다 바라밀로 변해 여기까지 알아내는 게 일주보살 수준이라니까요. 안 보이시나요? 일주보살 수준이라니까요. 일지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일지는 보리심 자체를 꿰뚫어봐요. 내 보리심 안에 있는 개놈 지도까지 꿰뚫어봐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어서 육바라밀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있어서 이걸 내 안에 들어있는 법을 꿰뚫어보니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이렇게 지금 이 반야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배품과 인색이 없어서 보시바라밀을 하느니라. 그러면 그럼 배품도 공하고 인색도 공하니까 둘 다 그냥 버려버려야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베풀어라 말아라 하는 그 이원성이 없다는 거는 베풀어라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시면 구공으로 들어가고 못 읽어내시고 둘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산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중생 왜 안 도와주세요? 너는 중생이 있나 보다. 나는 중생이 없다. 나는 공해서 중생이 없다. 그러면 얘 멀리 갔구나 하시면 돼요. 이 오묘한 말인데 탈선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팔천성 반야경 수준이에요. 아직은 그냥 반야바라밀 얻으면 일체가 공하니 베풀 때도, 그러니까 이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전제하고 있냐. 반야바라밀을 얻었는데 저 내면에서 베풀으라고 명령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풀는 중에 예전에는 에고로 베풀었는데 이제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일체가 공한 줄 알고 베푸니까 더 사심 없이 베풀 수 있게 됐어요. 그냥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왜 베풀어야 했는지, 다 공한데 왜 베풀었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요. 금강경에도 보시면요.
일체 중생이 본래 공한 줄 알되 없는 줄 알되 중생을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 왜 구제해야 되지? 여기서 멈추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공을 못 가고 끝나면요, 도인이 법공 기초에서 멈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일체 우주가 내 참나작용이야 라는 것만 알고 멈춰버려요. 그래서 중생한테 보시나 지게 인욕 안 베푸세요? 그러면 일체가 공한데 뭘 베풀으라는 거냐? 넌 아직도 이원성의 세계에 사느냐? 그럼 또 그럴싸하거든요. 그 옆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둘이 앉아 있으면 같이 또 힘이 나요. 더 오래 앉아 있게 돼요. 이렇게 동지들이 늘면 더 멀리 갑니다. 왕따를 당해야 반성을 하는데 사람이 동지가 생기면 반성을 안 해요. 세상을 욕하지 둘이. 이해되시죠? 이 세상 다 이 쓰레기들이야 하면서 우리 둘만 청정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중생심이 꼬여가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보면은 어느 패턴에 어디 방황하시는지 다 보입니다. 아공까지 얻었는데 거기서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전 세계 뭐 성자라고 책 나오고 말 나오는 거 저는 보면요. 법공까지 갔다가 어디서 어떻게 됐구나. 다 보여요, 지금. 그래서 어느 봉우리에서 옆으로 빠져서 새끼를 해서 어디쯤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거기서 막 도시락 까먹고 여기가 정상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상은 아직 첩첩산중인데 그런 거 다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공부가 엉터리죠. 아공, 복공, 구공 이렇게 삼박자로 얘기하는 데가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게 옛날 도인들을 제대로 된 도인은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셨더라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설명 유사하게 하신 분도 있고 제가 뭐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경전적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경이 8천성 반야경보다 좋은 거는 2만 5천성 반야경이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구체적 이런 설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지금은 약간 맛배기만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아직은 8천성 반야경 수준이에요. 반야바라밀 얻어서 육바라밀 하면 여섯 가지 공덕을 닦으면 바라밀로 승화된다. 자, 두 번째 교시가요. 보살 마하살은 보시를 실천할 때 반야바라밀이 밝게 인도하니 능히 보시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된다. 보살 마하살은 보시를 할 때, 보시라는 선근을 닦을 때, 보시라는 공덕을 닦을 때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닦아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게 보시바라밀이 돼버린다고요. 여기는 아까 설명한 거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지게도 그렇게 되고 반야를 꼭 넣어줘요. 반야를 두 번씩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반야바라밀이 또 반야바라밀을 인도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자, 무분별지가 분별지를 인도할 수 있어요. 마음법을 관조할 때 반야바라밀이 인도해가지고 올바른 정견이 생기면서 정사유를 하게 돼서 능히 반야바라밀을 두루 갖추게 돼. 모든 사물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게 돼버려요.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그 반야를 갖고 있으면 다른 반야를 쓸 때도 온갖 사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도 다 올바른 결론이 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 일체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법이 두루 텅 비어 있으니 그 안에 텅 비어 있는 거는요 꽉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육바라밀 하게 된다. 반야바라밀이 인도해 주면 다 육바라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안 나왔죠? 왜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지. 자. 수보리어 보살은 초발신 보살 이래로, 이때 초발신 보살은 일지입니다. 이래로 응당, 그 왜 일지인지는 뒤에 나오죠.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는데 초발신 보살은 이래로 응당 텅 비어서 얻을 법이 없다. 그럼 일지 보살이 텅 비어서 얻을 법 없다 그러면 뭐로 봐야 돼요? 구공을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공이 아니고 함께 굳자 구공 모두 다 텅 비었다. 그리고 갖추어져 있다. 진리가 갖추어져 있는 공이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다 하는 그 공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 텅 비어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텅 빈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라밀 하라는 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있다니까요. 육바라밀을 해야 자명하다는 게 안에 생생히 들어있으니까 텅 비어서 얻을 게 없는 중에 꽉 차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이런 보살은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을 실천한다.
얻을 수 없는 법을 활용하여 지혜를 닦는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하고 반야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반야가 지금 계속 두 번 걸리는 거 아시겠죠? 만법은 얻을 수 없다 아는 거 이미 반야였잖아요. 그 직관, 반야의 직관을 가지고 방편을 쓰는데 거기에 또 육바라밀까지 다 설명이 되니까 반야가 또 등장한다는 거예요. 반야도 완성시킨다. 반야로 반야를 완성시킨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체 종지에 나아가서도 또한 이와 같다. 일체 종지는 일체 만물의 모든 사물의 그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을 다 꿰뚫어보는 경지입니다. 이거는 열애만이 갖고 있다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육바라밀만 잘하면 열애까지 간다. 이걸로 열애까지 간다. 여기도 지금 여기서는 약간 팔천성 반야경과 맛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초발심 보살이 좀 달라요. 팔천성 반야경에서 초발심 보살은 그냥 초발심한 보살인데 여기서는 일지보살이라는 걸 알고 보셔야 돼요. 일지보살 이래로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자기 내면에 그 구공을 얻었기 때문에 내면의 공성을 정확히 깨닫고 얻을 수 없는 텅 비어 얻을 수 없는 걸 정확히 알면서 육바라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나가는 중에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간다. 이 소리고요. 사리불이여 4번이요. 보살 마하살이 초발심을 했을 때 지금 일지경지에 이르렀을 때죠. 그때 육바라밀을 행하니 육바라밀을 두루 행할 수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행해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행해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반야바라밀을 알고 하면 육바라밀이 되고요. 왜 해야 되죠? 우리 안에 본래 모든 게 텅 비어서 공하니까 근데 공한 중에 뭐가 없어요? 공하니까 인색이 없고 무지가 없고 성냄이 없고 그렇죠? 나태가 없고 산란이 없으니까 육바라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살 위에도 올라가고 불태전의 경지를 얻는다. 이때 불태전은 일지의 불태전이겠죠. 그리고 진짜 이제 십지체계에서 자 일지도 불태전인데 자 일주도 불태전이고 일지도 불태전인데 십지체계에서 진짜 불태전은 팔지입니다. 그래서 팔지 이름이 뭐예요? 부동지요. 불태란 뜻이에요. 불태라는 거는 누가 흔들어도 요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일주보살은 어디에 안주해요? 진여 안주입니다. 그러니까 안주가 불태란 뜻이에요. 편안하게 머문다. 일지는 절대적 보리심을 얻었잖아요. 법신 안주, 법신에 안주한다. 팔지는요, 무상에 안주한다 그래요. 무상의 안주가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진여는 텅 빈 공을 말하고 법신은 육바라밀이 꽉 차 있는 걸 말하고 무상은요, 육바라밀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법신이랑 똑같은데 말 바꾼 이유가 약간 맛이 다른데 뭐냐면 무상. 텅 빈 중에 육바라밀이 정확히 나와요. 건드리면 정확히 나와요. 고민 안 하고도 육바라밀이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팔찌 가면 진짜 부동지입니다. 그래서 팔찌부터는 여러분 열애입니다. 열애. 여러분이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분들은 팔찌 이상이에요. 팔찌 이상은 화엄경에 나옵니다. 열애의 무리에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원효나 진묵 스님이 팔찌쯤 돼요. 이분들은 열애예요. 열애. 열애라고요. 이분들은. 원효불, 진묵불 이래야 될 정도로 열애의 경지입니다. 성인들의 경지예요. 자, 그래서 이 불태전도 지금 일지도 불태전이지만 팔찌까지도 예상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쓰신 분은 십지체계를 알고 쓰신 거니까. 자, 5번 수보리가 말하였다. 보살 마하살인 초발신 보살 이래로 끝내 만법의 생겨남과 소멸됨이 있음을 볼 수 없고 증가와 감소가 있음을 볼 수 없으며 더러워짐과 청정해짐을 볼 수 없다. 이게 이 말 자체는 뭐랑 같아요? 반야신경 그대로 아닙니까? 공은 불생불멸하니 혹시 반야신경을 저만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11페이지로 가죠. 11페이지.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가지고 이 반야신경 핵심 그 첫 세 구절 읽어볼까요? 11페이지요. 관자재보살이
자, 이 세 구절만 아셔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잘난 체할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마하바냐바라밀경 알아가지고는 잘난 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마하바냐바라밀경을 모르니까. 반야신경 같은 건 아주 대중적이라 잘난 체만 하지 마시고 남을 가르쳐주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너 들어봤지?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뜻은 몰라도 이런 말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외우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 보세요.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게 실천할 때 오온이 모두 텅 비어있더라. 청정하고 열반이더라는 걸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넘어가 버렸다. 이걸로 해탈을 얻었다. 사리자야, 사리브라. 사리자는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이여. 오온 중에 물질이 텅 빈과 다르지 않으며 텅 빔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도 청정하며 청정함이 물질이다. 느낌도 청정하며 청정함이 느낌이다. 생각도 청정하며 청정함이 생각이다. 의지도 청정하고 열반이며 진여이며 진여가 곧 의지다. 식별도 텅 비어서 청정하고 텅 비어 청정한 게 식별로 작용한다. 이거 현상계랑 절대계를 하나로 꿰버렸습니다. 마음법이 본래 공한데 따라서 마음법 자체가 이미 열반이다. 이러면 뭘 닦겠다 말겠다도 없는 경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닦아야 된다. 왜? 우린 육바라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한쪽으로는 이미 다 공한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이 보살의 핵심입니다. 본래 공하다 하지만 닦아야 된다. 이게 화엄경에 가면요. 해인삼매입니다. 일체가 진리의 바다에 있는 도장이라 일체가 진리다. 해인삼매. 화엄삼매. 그래도 일지부터 십지까지 올라가면서 우주를 장엄하게 장식해야 된다.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본래 청정하다 하지만 불국토를 만들어야 한다. 본래 청정하다 하지만 중생은 구제해야 된다. 오묘하죠. 여기까지 아시면 대승의 핵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사리브라. 모든 만법의 텅 빈 형상은 만법이 본래 열반이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법의 텅 빈 형상은 즉 오온의 공성, 오온의 진여는 오온의 진여성은 절대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생멸, 더럽혀지지도 청정해지도 그리고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는다. 반야신경이 다 있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마하바냐바라밀경 이런 경전들의 요약본이 반야신경이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법공 깨닫고 반야신경 보시면 눈물 날 거예요. 나 이거 어려서부터 봤는데 왜 이제야 알았나. 늘 곁에 두고 있던 게 알고 보니 구원의 문이고 해탈의 문이었다는 거 알면 깜짝 놀라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오세요. 5번으로.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지금. 반야신경이랑. 다만 초발심을 넣었다는 게 제가 왜 구공이라고 써놨냐면 그거 법공 아닙니까? 법공인데 지금 초발심 보살이 얻었다고 하니까 제가 구공이라고 써놓은 것 뿐입니다. 내용은 같아요, 지금. 반야신경이랑도 같고 팔천성 반야경이랑도 내용이 같은데 요 마하바냐바라밀경에 오면 초발신보살을 일지보살을 등장시킴으로써 구공의 영역까지 더 설명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6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 이런 방편의 힘을 성취하면 초발심 이래로 보시바라밀에 있어서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으며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바냐바라밀에 있어서 두루 갖추지 않음이 없다. 다 갖추고 있다. 이 갖춘다가 뭐예요? 구공이요, 구공. 가출 구자 써서 구공. 초발심은 지금 그러니까 제 구공이 경전적 근거가 있죠. 지금 뭐라고 돼 있나요? 지금 초발심 보살, 일지 보살은 지금 구족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경전 문구에 구족하고 있다. 뭘요? 육바라밀을 구족하고 있다. 자, 일지 보살이 얻은 공에는 그러니까 뭐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육바라밀의 종자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육바라밀의 공덕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건드리면 어때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지보살과 일주보살 차이 아시겠죠? 일주보살은 뭘 얻었어요? 만법이 공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실천하면 육바라밀을 실천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보살만 돼도. 일지보살은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일주보살은 실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만법이 공한 줄 안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시면 육바라밀을 잘 닦을 수 있는 육바라밀을 닦을 수 있는 기초가 되신 분이고 일주는 일지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닦다가
공 안에 원래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냥. 구족하고 있어요. 원만 구족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법공반야의 극치인 구공반야를 얻었기 때문에 구공반야를 얻어서 딱 꿰뚫어보는 그 반야바라밀이 작동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육바라밀이 터져 나오죠. 갖춰져 있습니다. 일체가 육바라밀이 선악의 기준이요. 참나는, 공성은 육바라밀을 할때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라밀을 어길 때 찜찜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육바라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성 안에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지보살. 그래서 일지보살은 건드리면 육바라밀이 나오고 일주보살은 건드리면 법공이 나와요. 정해상수가 작동하니까 깨어서 만법이 공한 줄 알아버려요. 일주보살은. 일지는 깨어서 공한 줄 알면서 거기서 육바라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을 얻었다. 이렇게 좀 단계를 구분해서 용어를 바꿔준 겁니다. 사실은 그것도 법공이지만 공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았죠. 밑에 보실래요? 보계경이라는 대승경전에 보면 구공이 제가 구공이라는 말을 만든 근거가 이 경전입니다. 사랑의 마음에 갑옷을 입고 연민의 마음에 머무르면 자비의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보리심이죠. 보리심을 닦으면서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갖춘 공성을 증득한 선정을 닦아야 한다. 이게 일지보살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뭐죠? 갖출 구, 일체, 신묘한 형상을 갖춘 공. 자, 구. 일체의 신묘한 형상, 이게 뭡니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는 공. 그래서 제가 요거 빼고 구공 이렇게 부르자는 겁니다. 왜냐면 이 말도 좋지만 모두 공하다. 여러분, 모두 공하다는 말만 들으면 여러분도 공해지죠. 뭐가 없어요. 공하다만 알지. 법공보다 더 공한 공. 그럼 여러분 느낌 오세요? 법공마저 공한 공. 말은 좋아요. 법공보다 더 공한 공. 안 와요, 느낌이. 근데 같은 공인데 설명을 이렇게 해주자는 거죠. 텅 비었다는 얘기만 하면 안 하다니까 저는 뭘로 차 있냐는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뭘로 꽉차 있냐? 육바라밀로 꽉차 있는 공. 그럼 여러분, 아, 내가 그거 얻었네, 못 얻었네, 바로 압니다. 나는 딱 깨워서 명상하면 육바라밀 꽉차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면 아닌 거죠. 뭐 건드려도 안 나와. 한참 해야 나와요. 보니까 내가 만법이 공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날 건들면 육바라밀이 바로 작동은 안 하는데 만법이 공하다, 공하다. 마누라도 공하다, 뭐 자식도 공하다, 막 공하다, 돈도 공하다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좀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공한 줄 아는 거지 육바라밀을 아직 안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하면은 육바라밀이 공안에 육바라밀이 나를 인도한다 하는 공성이 육바라밀로 나를 인도한다는 게 선명한 양반은 누가 건드리면 보시지게 인욕이 다 들썩한다고요. 여러분도 가끔씩 겪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안착되신 양반이에요. 안주잖아,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건 육바라밀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가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은요, 그냥 안 나와요. 일주보살이 오랜 세월 육바라밀을 습관화했을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일주보살까지를 주로 권하는 이유 아시겠죠? 일주는 골방에서도 가능합니다. 방에 앉아가지고 계속 마음법이 공한 줄 꿰뚫어 보면 되는데 일지는 그냥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일지는 힘들다. 솔직한 말로 힘들다. 그래도 도전하시라. 저는. 도전하시되 요령이 있어요. 먼저 일주를 정복하라. 일지가 보인다. 고지가 보일 거다. 먼저 일주가 돼서 만법이 공한 줄 알고 살아가. 명상에만 들면 딱 만법이 공한 줄 알아가지고 좀 처연한 마음이 생기고 주인공 자리, 참나 자리한테 지금 이 마음법을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면 연금술사가 돼요. 아무리 힘든 것도 공하다 하고 주인공한테 맡겨버려요. 기독교인 같으면 하나님한테 맡겨버려야 돼요. 그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기시고, 그 지혜가 생기고 맡기는 힘이 생기면 선정 능력과 지혜가 탁월해져요. 그 정도는 있어야 이제 육바라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육바라밀은 에고로 하던 것들이고요. 에고가 너무 많이 묻어 있고 양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이 좋아하는 육바라밀을 실험할 수 있는 게
딱 좋은 경지가 일주보살입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경지. 왜? 참나에는 이미 안착했으니까. 반야바라밀에는 이미 안착했으니까. 근데 일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구조까지 해야 돼요. 육바라밀을 갖추고 있더라. 그래서 보세요. 구일체 묘상공을 닦으면 일체의 신묘한 형상을 모두 갖춘 공성이란 뭐냐? 보시를 떠나지 않으며. 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베풀으란 소리예요. 보시 안 하면 공성을 못 얻은 거예요. 구일체 묘상공을. 이 정도 확실하게 설명해줘야지 알아듣지. 저기 이 반야바라밀경처럼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베풀지도 말란 얘기인가? 이렇게 오해가 일어나는데 이건 오해할 여지가 없죠. 보시를 떠나지 않으며, 지계를 떠나지 않으며, 인욕을 떠나지 않으며, 정진을 떠나지 않으며, 선정을 떠나지 않으며, 반야를 떠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자유자재로 쓰는 방편을 떠나지 않으며, 요 일곱 가지 칠바라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칠바라밀을 떠나지 않아야. 근데 방편이라는 건 육바라밀의 자유자재 응용이니까 더 핵심은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갖춘 공이라야 구일체 묘상 공이다. 구족한 공이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얘기예요. 이거 쓰신 양반은 정확히 일지 넘어간 양반이 써주신 겁니다. 이 경전을. 반야바라밀이 약간 아리송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팔천송 반야경이 아리송하게 나갔거든요. 반야바라밀을 얻으면 움직이면 육바라밀이 나온다 정도의 얘기에서 지금 이렇게 확실한 구공의 얘기로 가는 좀 과도기적 단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진 않았죠. 왜 육바라밀 해야 되는지. 그냥 갖추고 있다. 반야바라밀 알면 육바라밀 나온다. 좀 더 가볼까요? 언제나 얘기를 정확히 하는지. 수보리야, 보살은 초발심지 이래로 응당 텅 비어 얻을 것이 없는 법 구공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발심지가 일지니까 일지에는 구공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법공도 더 깊은 차원의 법공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말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보살이 얻은 공도 뭐예요? 텅 비어 얻을 수 없는 공이에요. 그런데 그 더 깊이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그게 구공이고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을 이렇게 배워 초발심지 이래로 반야바라밀을 얻는데 그래서 이 보살은 얻을 것이 없는 법을 쓴다. 그래서 보시를 하고 지계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고 선정을 하고 얻을 것이 없는 법을 쓴다. 요걸 반야를 한 번 더 반복하려니까 이제 반야를 한 번 더 얘기하네요. 지혜를 닦는다. 그래서 일체종지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애에 이를 때까지 반야바라밀로 반야바라밀의 그 인도로 우리가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간다. 뭘 하면서요? 육바라밀을 닦으면서.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수준은 대부분 팔천송 반야경 수준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일체의 법에 자성이 없다면 초발신보살은 이제 질문도 나와요. 아니, 만법이 본래 공하다면 초발신보살은 도대체 어떤 방편력으로 인해 보시를 행하고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고 중생을 성취시키냐? 이 이야기 이해되시죠? 아니, 텅 비어 있다는데 텅 빈 것에서 뭘 가지고 끌어내가지고 보시도 하고 보시바라밀도 하고 그걸 보시바라밀을 행해서 불국토를 만들고 청정하게 만들고 장엄하게 하고 중생도 성불시키고 할 수 있는 거냐. 마찬가지로 지계나 인욕, 정진, 선정, 반야바라밀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경전 쓰신 분은. 그래서 그 전때 팔천성 반야경하고는 좀 달라요. 좀 더 문제의식이 있어요. 도대체 텅 비었다면서 뭘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냐. 보시죠. 9번 수보리어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을 실천할 때 초발신보살에서 그 일지보살에서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즉 열애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만법의 본성을 잘 배운다. 만법의 본성을 배우는 것은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의 도라고 부른다. 이 도는 능히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고 그러니까 도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법의 본성을 알면 육바라밀이 거기 꽉 차 있고 그걸로 중생도 성불시키고 불국토도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마하바냐바라밀경에 있습니다. 그 전대경에는 없던 거예요. 좀 적극적이죠. 훨씬. 현상계에 대해서. 그리고 육바라밀을 두루 갖추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 10번. 어떻게 해서 초발심경지와 2지부터 10지까지를 배울 수 있습니까? 자, 왜 초발심지가 제가 일지라고 봤냐면 보세요. 여기 밑에 한문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 초발의지, 초발의라고 해도 됩니다. 초발심을 처음 마음을 낸 자리에서 초발의의 경지를 배울 거며, 그 다음에 그럼 초발심지가 일지가 아니라면 뒤에 일지가 또 나와야겠죠. 근데 뭐가 나오죠? 제2지, 제3지, 4지 해서 제10지까지 어떻게 배우냐? 그러면 이 경전 쓰신 분은 뭐예요? 초발심을 일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 일관된 주장이 초발심은 일지다거든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감격했어요. 이렇게 누가 한 분 이렇게 질러주시는 분이 있어서 저만 외롭게 초발심지가 일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니라 중국까지 다 유명한 고승들이 예전부터 아무튼 1000년 넘게 화엄경 초발심지를 일지로 안 봐줘요. 일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전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가워서 뭐 내용은 없는데 그냥 제가 번역을 해놓은 이유가요. 봐라 맞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 11번 보살 마하살이 반야바라밀의 방편력을 실천할 때 중생을 이롭게 한다. 반야바라밀의 방편력을 실천할 때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요. 초발심 이래로 끝내 게을러 그만두지 않고 항상 그러니까 부득이하게죠. 게을러질 수도 없는 거예요. 보리심이 끌고 가니까. 항상 선한 진리와, 그러면 상구보리라는 얘기고요. 중생을 이롭게 함을 구한다. 하와 중생을 구한다. 나오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자리이타의 서원. 최고의 진리를 알아가지고 중생을 도와주겠다. 자, 여러분. 의사예요. 마음의 의사라고 보시면 이 서원이 이해가 돼요. 위로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구한다. 그냥 두 개를 구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 세 개도 아니고 꼭 그 두 개일까? 이겁니다. 마음의 의사가 뭘, 여러분 소원을 어떻게 할까요? 중생을 싹 고쳐주리라. 암을 다 고쳐주리라. 그럼 뭘 알아야 되죠? 암의 치료제를 개발하여. 이 뜻입니다. 상구보리는 뭐예요? 중생을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세 가지 독소인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방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지혜를 구해서 내가 알아낸 만큼 치료제를 가지고 와서 중생들한테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중생 다 병 낫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서원이라고요. 이 자리 이타의 서원. 내가 먼저 지혜를 얻어서, 그러니까 내가 얻는 거니까 그건 자리고, 그걸 가지고 남한테, 남을 고쳐주니까 이타인 거죠. 이런 서원을 이렇게 세워서 구하는데, 한 불국토를 지나 다른 불국토에 이르면서 모든 불국토를 돌면서 이 세계만 안주 안 하고요. 온 우주에 부처님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다 방문해가지고 불국토에 가서 모든 부처님을 다 뵙고 공양하고 그 부처님한테 진리를 들어가면서 몸을 버리고 몸을 받으며 끝없이 윤회하면서 최고의 올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이를 때까지 끝내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 서원을. 무섭죠, 이분. 보살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소시오패스가 잠 안 자고 온 우주를 돌면서 탐진치의 성취만을 추구한다면 보살은 온 우주를 돌면서 탐진치 치료제를 개발해서 탐진치의 삼독소를 고치고 다니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있는 곳에 보살이 있어야 돼요. 요 비중이 안 맞으면 소시오패스가 창궐 합니다. 스타워즈로 치면 이쪽이 제다이 쪽이고요. 보살이 이타적으로 그 힘을 쓸 사람들. 이쪽은요. 시스라고 그러죠. 다크포스 연구하는 애들. 애들은 탐진치의 힘을 키워서 공부합니다. 실제 그 스타워즈 봐도 그래요. 더 탐내, 더 화내, 막 이럽니다. 막 그러면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레벨업 해요. 이쪽은요. 나와 남을 모두 구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선정과 지혜를 얻어서 우주의 포스를 꿰뚫어보고 반야바라밀을 얻어서 그걸 남을 위해서 써야 돼요. 서약이, 제다이 서약이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2편인가? 새로 나온 영화 최근 거 말고 3부작 나온 거기 한 2편에 그 제다이는 뭐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 서약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세세생생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몸을 버리고 몸을 입으면서. 이런 거 쉽게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그렇게 죽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
여기서 좀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근데 실제로 이제 보살들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애고의 마음이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크게 봤을 때, 아, 한생 한생에 뭐 집착이 없겠습니까만은, 딱 이제 이 생이 다 한다 그러면, 또 다음 생에 와서 또 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어디 가든. 뭐 극락에 가면 극락에서 보살도 또 연마하다가. 그쵸? 이번 생에 좀 아쉬웠던 거. 고개 잘 안 되대 해가지고 가서 또 고수들 만나서 멘토한테 좀 자문 받고 다음엔 잘해야지 하고 또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태어나서 또 준비해서 자기 공부하고 이번 생은 여기까지군 하고 또 갔다가 이러면서 이 우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불국토를 다 돌면서 한다는 건 시방 3세를 다 돌면서 한다는 거예요. 돌다 돌다 지구에 오신 거죠. 이번엔 지구에 사자.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돼요. 엄청난 스토리예요. 웬만한 SF가 이거 못 당합니다. 제가 뉴에이지에 안 끌려가는 이유가요. 불경이야 이런 데가 더 판타지예요. 의미를 알고 보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성과 뭐 이런 판타지한 모습 다 갖추고 있어서 다른 거 들으면 시시해요. 듣고 있으면. 시시해서 못 끌려갑니다. 이런 얘기들이 훨씬 세서. 그래서 삼계를 온 우주를 돌면서 중생구제하는 그런 보살 서원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 이런 분이 대승보살 마하살이고, 이렇게 초발심할 때, 이 정도 발심이 선 양반이 초발심에서 선 거니까 일지의 서원이고, 요게 화엄경하고 그대로 만나요. 화엄경 초발심 공덕품에 뭐라고 돼 있죠? 초발심 보살은 시방 3세 우주를 다 방문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돼 있어요. 그 내용하고 그대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화엄경을 보신 분입니다. 이 반야바라미를 쓰신 분. 초발심 보살을 딱 모델로 해가지고 쓰고 계세요. 일지 보살을 모델. 일지 때 왜 초발심이라고 하느냐? 말씀드렸죠? 육바라밀 제대로 자랄 발심을 일지 때 내거든요. 일지 전에는. 법공반야의 발심이지 아직 육바라밀 전체를 알고 발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발심하기는 처음이라는 겁니다. 일지가. 육바라밀을 제대로 이해하고 육바라밀을 잘해가지고 온 우주 다 구제해야지 하고 발심하는 건 일지가 처음이다. 그래서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발심 처음이다. 이러시면 좋겠죠. 요 며칠 전에 타너 스님 제자분이자 사위분이신 거기 이제 서우담 대표님 교림 출판사 타너 스님 책 다 거기서 내시는 분 내시는데요. 그분 만나서 타너 스님 저기 뭐 이렇게 또 책도 좀 더 주신다고 하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화엄경 덧말 화엄경 한글로 달려 있는 화엄경 그러니까 해석은 없고 음으로 읽으실 게 다섯 권 분량으로 낸 게 있는데 좀 비싼 책인데 그것도 저기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제 강의 또 좀 보시고 하셔서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도 그 얘기 하세요. 타나 선생님이 대단한 게 그 암 진단을 받고 3개월 선고를 받으셨는데 타나 선생님이 이분은 타너 스님은 제대로 보살입니다. 이분은 배운 거 남 가르치는 거밖에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한 9시쯤 주무셔서 새벽 2시에 일어나시면 그걸 이제 사실은 더 적게 주무셔 가시면서 이게 기본인데 계속 새벽에도 번역하시고 화엄경 번역 모든 뭐 주역도 번역 노자도 번역하고 남 가르쳐주고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이거밖에 저도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밖에 없거든요. 보살은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아서 처방전 알아내 이렇게 이걸로 암도 고치고 뭐도 고친대요. 그 개 구충제를 드셔야 돼요. 막 요즘 뭐. 아무튼 뭐라도 따끈따끈한 소식 있으면 빨리 알아내서. 근데 이제 막 전하면 안 되죠. 자명한 걸 전해야지. 실험을 내가 먼저 해보고 전해야지. 그래서 보살은 자기가 다 먼저 해봐요. 그래서 자기가 효과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죠. 막 전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해보고 전달하고 해보고 전. 그러니까 타너 스님도 경전 번역하시다 앉아서 딱 생각 없는 자리에 드는 공부가 경전 공부보다 더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그럼 경전 번역 안 하실 때 뭐 하시나요? 참선하지. 그럼 참선 어떻게 하나요? 생각 없는 자리에 있지. 거기 절대적 공성이죠. 그 공성에 머물다가 움직이면 번역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번역이 막히면 또 생각 없는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이걸로만 사신 분이에요. 무섭죠. 그래서 그런데 그 3개월 남았다 선고 받았을 때 의사분한테 막 독설이 세신 분이라
3개월 안에 죽으면 당신이 화타고 넘기면 당신들 의사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5년은 더 산다. 그 내가 공부한 게 있는데 그렇게 안 간다. 5년 더 살고 매달 며칠 몇 시에 죽는다 해서 그때 돌아가셨어. 무서운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걸 들으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혹시나 하고 이제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갈 날도 아시고 그 5년간 더 많은 작품을 만드셨어요. 이제 자기 시간을 아니까 더 열심히.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옷 벗고 하듯이 하시는. 이것도 어디서 나오겠어요? 반야바라밀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식을 아니까 그러지 막 삼매만 더 들면 해결된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삼매는요. 삼매만 계속 드시면 안 돼요. 뭐냐면 삼매는 뭐랄까요? 밤에 여러분 캄캄한데 이 책을 봐야 돼요. 진리를 알려면 책을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진리가 써져 있다고 치죠. 불이 있어야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불 켜는 게 삼매예요. 불 켜고 근데 불만 켜고 있으면 어때요? 딱 불 켜서 갖고 있어요. 와, 불 장난 아니다. 영롱하다. 뭐 불만 보고 있으니까 빨려든다. 이러고 있으면 불을 왜 켰는지 모른 거죠. 불을 켰으면 그걸로 물건을 찾고 진리를 그러니까 이 방이 캄캄한데 불을 켰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방 구조도 알고 사물의 실상을 알아내라고 불을 켠 건데 삼매는요. 참나랑 접속이 되는 건요. 사물의 진리 꿰뚫어보라고 접속한 건데 이걸로 진리를 안 알아보면요. 똑같습니다. 모르긴 똑같습니다. 환하게 모르는 거랑 심란하게 모르는 거랑 차이지 물어보면 해맑게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러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전공한 게 아닌데 도인이니까 알지 않나요? 그러니까 도는 원래 길을 알아니까 도인이니까 도인은 알아야 돼요. 원래 사물이 어떻게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어느 길은 가면 안 되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서 도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자기가 다니는 좁은 길만 알아요. 불 켜가지고. 선정은 불 켜는 건요. 진리를 알려고 켠 겁니다. 켠 불만 들고 계시면 아무것도 못 알아내요. 저는 제가 선정으로 수많은 걸 알아봤기 때문에 선정의 힘이 없다면 못 알아냅니다. 단 선정만 하고 있어도 못 알아냅니다. 저는 그 지독한 병이 요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도 술까지 마시고 집에 와서 진짜 오늘은 쉰다 하고 딱 명상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나무함이 탑을 하면서 딱 깨어 있었더니 온갖 제 책 고칠 부분만 다 떠올라가지고 불 켜고 컴퓨터 켜가지고 고치고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딱 나무함이 탑을 또 다음 게 또 보여요. 아, 그 말은 이렇게 쓸 걸 다시 켜가지고 고치고 이 짓을 저는 평생 했는데 아, 나이 되니까 좀 더 힘드네요. 예전에 그래서 막 그 저희 여동생이 아니 컴퓨터를 계속 켰다 껐다 할 거면 그냥 켜놔라 할 정도로 켰다가 조치고 메모지 나중에는 메모 옆에다 메모를 해놓고 아침에 고치자. 명상에만 들면 뭐가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미치겠어요. 그래서 저같이 되지는 마시고 명상의 또 효과도 즐겨야 되거든요. 명상도 즐기되 알아내는 게 귀합니다. 에고로 못 알아내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내야 되니까 반야바라밀이 최고라는 선정바라밀이 귀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선정바라밀이 없으면 반야바라밀도 없습니다. 하지만 선정바라밀이 극치에 이르면 반야가 자동으로 떠요. 직관이 딱 와요. 그래서 그 선정도 바라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야가. 보세요. 선정이 들어야 반야바라밀이 생긴다고 그러면 선정바라밀이 더 먼저네. 반야바라밀이 모든 걸 바라밀로 만들어준다며 선정, 그럼 선정도 반야바라밀이 선정바라밀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선정바라밀이 먼저 들어야 반야바라밀이 이루어지나요? 누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무도 안 하셨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좀 괴롭습니다. 선정바라밀이 극치에 이르면 선정이 극치에 이르면 바라밀로 될 때는 이미 안에 직관이 생겨요. 딱 진리가 알아집니다. 선정은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선정에 깊이 들면 참나에 대한 직관이라도 생겨요. 뭐라도 반야는 생겨요. 거기서 더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죠. 선정바라밀의 바탕을 두고 그때 얻은 이 직관, 반야를 얻어요. 그럼으로써 선정도 바라밀이 되는 겁니다. 자, 선정의 극치에 이르면 반야를 얻게 되고 반야바라밀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선정바라밀이 되고 이 반야바라밀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반야바라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선정 쪽에다 직관을 써놓잖아요. 무분별지는 선정에서 일어납니다. 자동으로 일어나는. 근데 그 정도만 즐기고 계시면 지혜가 안 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아주 없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도인이니까 조금은 알아요. 그건 뭐냐? 선정에 들면 원래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확장시키지 않으면 맨 그거밖에 모른다. 자, 그 말씀까지 드리고 자, 10분 쉬고 충분히 쉬시고 다시 그 뒷부분 해서 오늘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제가.